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던킨 도너츠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던킨 도너츠입니다. 자, 여러분. 둠허둠허 애둠헛이고요. 예. 제가 요즘 뭐 치킨이고 뭐 피자고 뭐 아주 제 혈관이 지금 막히기 직전입니다. 사실은. 예. 이러다가는 40세를 못 넘기겠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솔까 말. 예,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건강식, 정말 진짜 건강식이에요. 예전에 제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시리얼 한 통 처먹고 뭐 그랬잖아요. 예, 그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였죠. 설마 그 따라하는 사람 없겠죠? 예. 첫 번째. 조명 때문에 뭔지 모르겠죠. 이게 뭐 같아요, 이게? 이거 뭐 같아요, 이게? 귤이요? 아니에요. 자, 이거 키위입니다, 키위. 오늘 제가 과일 특집입니다. 과일 먹방을 하겠어요. 예. 자, 키위 하나 있고요. 제가 오늘 저기 과일을 좀 사왔어요. 예. 여기 버네너. 예. 불을 끄는 게 낫겠어요. 잘 안 보이네. 조명이 너무 강렬한가? 자, 버네너. 그리고 제 계절 과일을 아주 그냥 맛깔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, 여러분. 자, 개봉박두 갑니다. 여러분 진짜 비싼 과일 사왔어요. 망고. 망고 있죠, 망고. 자, 사과. 새빨간 사과. 참외. 그리고 오렌지. 마지막으로 딸기. 건강을 생각해서 제 지금 혈관이 지금 조금 막혀 압력이 좀 있어요. 사과 근데 씻어야 되지 않아? 사과 뭐 물티슈로 닦죠 뭐. 오늘 레알 건강이다 진짜. 사과는 또 베어 먹어야 제맛이죠. 백화점에서 산 거라. 예. 저기 아주 깨끗한 거예요. 씻겨져 나온 거. 사과 색깔 이쁘죠. 와, 근데 저 여러분, 제가 태어나서 제 돈 주고 과일 사본 게 처음인데, 나 과일이 이렇게 비싼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.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. 이거 치킨 두 마리예요. 와, 딸기, 지금 이 딸기 있죠, 이거. 13,000원. 백화점이라 그런가? 사기 먹은 거 아니에요, 저? 솔직히 너무 비싼데? 오, 사과가 아주 단단하니, 예. 사과 색깔 이쁘죠? 아주 시뻘건 게 그냥, 예. 먹어볼까요? 와, 과즙이 여러분 과일 좋아해요?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, 여러분들? 복숭아? 과일 자주 먹어야 돼요, 여러분. 일단 망고 맛이 궁금해. 망고, 이렇게 생망고 처음 먹어보거든요? 사과 씨앗에 뭐 청산가리 들어있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. 독이 있긴 있는데, 예, 뭐 사과 한 10박스 먹으면은, 네, 그때 좀 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. 그 하루 만에. 저 멜론 먹고 싶었거든요, 오늘. 멜론 개비싸. 멜론 샀으면 이거 다 못 사요. 사과가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네요, 하나가.
아, 파인애플 맛있지. 예. 전 멜론을 되게 좋아해요. 너무 비싸 근데. 사과 하나에 300칼로리? 그래요? 그렇게 많아? 꽤 많네. 글쎄요. 여러분 딸기 좋아해요? 지금 딸기 제철 아닌가? 딸기가 겨울의 제철이잖아. 아닌가요? 이 사과색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. 몸에서 지금 비타민이 막 돌고 있어요 지금 몸에서. 아직 배부르진 않죠. 사과 하나 가지고. 에이. 다이어트요? 내일까지. 내일 치킨 먹겠습니다. 다이어트 하루면 되지 뭐. 사과가 안쪽에 갈수록 맛이 없네. 식감이. 다음에 뭐 먹을까? 망고 먹을 거야? 망고? 망고는 어떻게 먹는 거지? 그냥 껍질 까서 먹으면 되나요? 망고가 고급져요 참. 특이하게 생겼네. 말랑말랑해요. 과도 있죠 여기. 반 잘라 먹으라고? 반으로 자르라고? 이렇게 반이죠 이렇게. 아닌가? 이렇게 반이라고요? 갈라서 큐브 모양으로 칼 찢는 다음.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? 갈라서니까 이렇게? 길게? 이렇게? 아 오케이. 미안합니다. 아 씨앗 옆으로 자르라고? 안 잘리는데요? 이거 안 잘리지? 망했다.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? 이렇게 먹은 거 아닌가? 고구마 호박고구마 껍데기 같이 생겼는데요? 왜 이렇게 맛없지? 씨앗 부분이 제일 달다고요? 아 그래요? 요 부분 말하는 거죠. 아 이게 6,000원이라고요? 살짝 화날라 그러는데? 원래 이런 아 그러네. 여러분 껍질 부분이 너무 맛없다. 껍질 부분은 이 안쪽은 좀 맛있네요. 그 망고 그 맹고 맛이 나네요. 예. 이 망고가 이게 엄청나게 그 건강한 그거래요. 망고 주스 맛 나네요. 인정.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거 안에? 자르는 법이요? 이미 끝났어 지금. 이미 오 징그러. 애미야 군 고구마 좀 가져와라. 네 어머님. 어머님 여기 호박 고구마 가져왔어요. 마 고구마 호박? 어머님 호박 고구마요.
야, 달다. 호박고구마 굉장히 잘 났네, 이번에. 예. 아. 이번 시즌 호박구마 괜찮은데요? 아, 뜨거워가지고 방금 구워가지고 뜨겁네. 근데 진짜 안에 진짜 뼈가 있네? 여러분,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좀 약간 역겨운 맛 나는데? 어떡하지? 거의 다 먹었다, 근데. 안에 뼈가 진짜 크네. 여러분, 뼈가 단단한데요? 단단한데? 확실히 뼈 옆에 붙어 있는 게 맛있네. 껍질 쪽은 살짝 역겨워요. 역해 조금. 역해? 역햄. 와, 이게 그럼 다 씨예요? 이 큰 게? 대박이다. 망고 뭐 나무 무슨 뭐? 에? 육삼 빌딩만 해요? 씨앗이 이만해? 장난 아니네 진짜. 아유 씨. 다음 뭐 먹을까요? 키위요? 키위는 집에 있던 건데 좀 오래됐어요. 좀 오래돼서 맛이 있을라나 모르겠네. 숟가락 또 가져왔죠 제가 또. 그렇지, 키위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지. 어우 셔. 망고가 좀 실망이에요. 근데 망고가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실망이야. 참외 갈까요?